이재영. 네. 끝까지 해줘야죠. 그렇죠. 폴란드가 오늘 3대0으로 이기게 된다면 11위가 되고요. 우리는 9위가 되겠죠. 예, 한 네. 계단 더 내려가게 되겠네요. 매치 포인트. 짧게. 네, 나갔습니다. 네. 네. 에밀리아 무하의 범실입니다. 여전히 매치 포인트입니다. 올라가면서 오른쪽. 수비 좋고요. 예. 자, 쳤는데요. 막혔습니다. 중앙 백어택. 자, 다시 넘어왔고요. 네. 오른쪽 강소희. 네. 성공입니다. 저 해보는 데까지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콘클랩스카와 스마직을 빼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폴란드.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끝낼까요? 왼쪽. 수비 됐어요. 자, 계속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격이죠. 다시 한번 폴란드. 네. 아, 좋은 블로킹 나왔습니다. 타이밍 좋아요. 자, 만들어야죠. 중앙 후위 공격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처럼 받아야 연결이 되는 거고, 예. 지금은 우리 선수들이 상대가 24점이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부담감을 줄이고 경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같은 플레이가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렇죠. A Zuzko, jak chcemy zagrać, to jest zero. Jak sub, to wtedy do tyłu. Go! Go! 오케이 말고는 뭐 들을 수는 없지만 매치 포인트에서 지금 경기를 못 끝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다시 베스트 멤버들이 들어와도 분위기는 애매해지거든요. 예. 폴란드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올라가면서 이동 속공으로 네. 끝냈습니다. 정말 위력적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고생했습니다. 예. 상대의 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높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좀 위축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네덜란드전과 마찬가지로 오늘 폴란드전도 우리가 고전했습니다. 가장 많이 얻은 세트 스코어가 우리가 16.1 정도로 네. 폴란드가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높이 잘 이용을 해줬고 장점을 잘 살리는 플레이를 해줬고요. 예. 폴란드는 이제 3승째거든요. 네. 근데 3점짜리의 승리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폴란드가 오늘 이기면서 3승 6패가 됐습니다. 우리가 경기 전에는 이 앞 페이지에 있었는데 네. 이제 뒷 페이지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8위에서 9위로 한 계단 내려갔고요. 폴란드는 두 계단 올라왔습니다. 3승 6패, 승점 8점이 됐습니다.